안녕하세요, 여러분. 넥키입니다. 오늘도 큐브 마이너스 1 디아틀라스 큐브 LP를 들고 왔어요. 지난 시간 때, 어디지? 지난 시간 때, 레벨 1을 클리어하고, 거기서도 토큰을 한 번에 획득을 했어요. 정말 완벽한, 아니, 몇번 죽어서 완벽하진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 만족스러운, 네, 에피소드였어요. 이번 시간에는 레벨 2, 맵이 훨씬 커져가지고, 이번에 쉽게 할수 있을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맵 이름이, 그래, Restoration. 복구하다란 뜻인데, 여기 뭐 복구할 게 있나요? 아틀라스 그걸 꺼야 된다는 소린가? 아니면은, 여기서 막, 큐브로, 여기 맵을 다시 지어야 한다던가. 그러면 웃길 텐데. 재미는 없겠지만. 여기 뭐 밑에 떨어지면 바로 저세상이니까 조심해서 점프합시다. 여기도. 큐브 하나 없이. 여기 왜 있는 거야? 이거 그냥 뚫어놨어도 됐잖아. 또 이러네. 잠깐만. 여기는 뭔가 문이 있다. 여기는 큐브가 필요하네요. 여기 위로도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여기 뭐 없나? 여기 그냥, 미로라고 해두지. 맵이 이따구로 생겼어. 잠깐만! 야하! 같으면 어떡해! 이런.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서 초록색 큐브 하나 가지고 여길 통과할 수 있나요? 어디로 가야 되는지조차도 모르겠는데? 여기 위로, 여기 뚫려있네. 아, 왠지 여기가 맨 처음이 아니었던 것 같지만, 일단은 가보죠. 우선은 이 위로 올라가야 해요. 이거 확실해. 그리고, 여기 초록색 큐브가 다시 생기면은, 회수. 이만큼 와서, 여기 앞으로 가야 되나? 아무리 생각해도 큐브가 부족한데, 지금은. 여기다 둔 다음에, 잠깐, 못 올라가, 아이. 우선 저기에 있는 초록색 큐브를 회수해야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가보죠, 그럼. 안녕? 너무 높게 올라가면 떨어지다 죽을 수 있으니까, 그거 조심하고. 결국 큐브 하나만 남은. 아이, 어떡하지? 결국엔 큐브 하나가 남잖아. 아, 어떻게 해야 하나? 일단은 처음부터 다시 해가지고 다른 쪽 길부터 가보죠. 아무리 생각해도 큐브가 더 필요해요. 아, 힘들다.
벌써부터 목이 아파요. 그래, 여기부터 가야 될것 같아. 아닌 것 같아. 이거 뭐야, 여기. 맵이 뭐 이렇게 생겼어. 아까 결국에 거기로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뭐야, 이거. 아, 울고 싶다. 괜히 처음부터 했네. 어쨌든 일로 가야 된다 소리잖아요, 그럼. 그쵸? 여기 위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모르겠네. 이거는 아마 이렇게 가야 될것 같은데. 아, 뭐, 어쨌든, 여기부터 가보죠, 그럼. 여기도 뭔가 큐브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을까? 없는 것 같아요. 가는 수밖에 없다, 이건. 아. 여기서 어떻게 해서든, 큐브를, 아, 저기, 위에 공간으로, 보라색이 있다. 아, 여기서 이렇게 하면 되지 않나? 혹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초록색 큐브 두개 챙기는구나.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생각을 해보자. 좋아, 생각을 끝냈어요. 우선은 초록색 큐브를 여기다 넣어가지고 여기로 올라가요. 그리고 이걸 여기다 두고 점프. 그러면 이제 여기 기둥으로 올라갈 수 있고 점프, 살짝 점프, 좋아. 문이 또 닫혔다. 맵이 이렇게 복잡한 건 처음이에요, 제가. 세이브. 여기 또 보라색 큐브 하나만으로 지나가야 되는 거야, 혹시? 이거 뭐 올스타전인가? 뭐 자꾸 큐브 하나 가지고 지나가래. 여기가 아까 전에 제가 올라갈 수 없을까 하고 고민하던 곳 같은데요? 해주겠다 이거야, 그럼. 이런. 여건 아니고. 여기는 여기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올라오네. 그다음에 이쪽은 길이 없으니까 이쪽으로 가야 될것 같아요. 여기 두고 점프. 기둥으로 점프. 회수 놓고 점프. 여기서 조심해가지고. 위가 막혀있으니까. 그리고 여기다 두고. 한 번에 저쪽으로 넘어가야 될것 같다. 가능하네요. 그리고. 기둥으로 점프. 여기 뭐 두는 건 없고. 여기로 점프. 점프. 좋아. 드디어 여기까지 왔다. 이쪽으로 가면은 뭐 토큰이 있다던가 그런 건 없겠죠? 못갈것 같아요. 여기서 높이가 안 돼. 그 위도 막혀 있고.
이쪽으로 갑시다, 그냥. 여기 그냥 살짝 넘어가면 되고. 근데 이게 왜 리스토레이션이지? 뭘 복구한다고? 어머. 아, 여긴 또 무슨. 아. 정말 점프 한번할 때마다 살이 떨린다. 저기 또 뭔가 두는 곳이 있네요. 바깥쪽엔 뭐 없는 것 같고. 여기는. 여기 굉장히 수상한데? 근데 뭐 없네요. 여기도. 여기도. 수상한 거 투성이야. 세이브. 좋아, 이제 초록색 큐브하고, 빨간색 큐브하고, 와, 빨간색 큐브가 이렇게 빨갰나? 파란색 큐브를 가져와야 될것 같네요. 어떻게?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건 아닌 것 같고, 여기서 뭐 초록색 큐브로 올라가는 건가? 아, 여기. 아, 여기. 파란색 큐브를 여기다 두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바람 불어서 올라가는구나. 그 전에 문이 하나 더 있지 않았나요? 여기였나? 여기 아까 제가 왔던 곳인가요? 그러네. 여긴 막혔고, 여기 위는 아닌 것 같고. 그러면 이쪽이 길인가, 그냥? 문으로 들어갑시다. 여기 안에 아마 파란색 큐브가 있겠죠? 진짜 빨간색 큐브 시뻘건 것 같다. 색깔이 이렇게 빨갛진 않았던 것 같은데. 회수하고. 바람개비 기믹이 있네요. 여기다가 보라색 큐브 설치하면은 이렇게 큐브 하나 회수하고 세이브하고 여기 파란색 큐브 돋는 곳이 있고 와 무너진다 길이 막혀버렸어 길이 끊겼어요. 파란색 큐브. 이건 아마 초록색 큐브를 타고 가야 된다는 소리겠죠? 회수하고. 제발. 와, 좋아. 그러면은 여기다가 파란색 큐브를 두면은 뭔 일이 생기나? 아, 이게 오네. 그러면 이제 이걸 회수하고 점프. 좋아, 이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 전에 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여기 보라색 큐브도 있고 가능할 것 같은데? 요렇게. 올라가지죠. 여기, 이렇게. 토큰 있다. 와. 올라가 보긴 잘했다. 됐어. 오, 잠깐만! 아하. 다시 회수했고, 이제 죽지 않게 조심하면서 회수를 합시다. 아까 전에 바람 무심코 타가지고 죽었죠. 회수, 좋아. 이제 떨어지고, 밑에 세이브, 위험했어, 정말.
무심코 그 핏줄을 세울 정도로 위험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실제로 세웠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세이브했으니까 이제 죽어도 돼. 여기 바람 불기 시작하고 여기다가 보라색 넣고 점프가 안 되네. 이건 왜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거 타고 날아오는 건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그럴 필요 있구나. 있네요, 그럴 필요가. 타고 회수하고 이제 여기다가 이거 놓고 점프. 뭐야? 뭔가 바람에 밀렸어요, 제가. 뭔가 밀렸어. 야, 또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오나? 아까 다른 데서 회수한 건가? 이거 없어도 될것 같아. 보라색, 초록색. 아이. 다시, 다시. 초록색 큐브 두 개가 있어야 되니까 이거 자꾸 기다리기 귀찮아요. 아, 초록색 큐브 누가 일회용으로 하자고 한 거야? 올라가고 회수하고. 이제 여기다가 초록색 큐브 놓은 다음에 점프 하라고, 제발. 아. 차라리 시프트로 이렇게 걸어볼까? 걸으면 컨트롤이 더 쉬울까요? 초록색 놓고. 토큰도 회수했는데 왜 자꾸 헤매냐? 놓고 점프. 회수. 바람 타고 올라가. 올라가라고. 올라가. 이제 뭐 특별히 숨겨진 거 찾을 필요 없잖아요. 토큰도 회수했으니까. 꼴이네. 근데 생각보다 맵이 짧았네요. 작았다고 해야 되나? 레벨 1은 30분 넘게 걸렸는데, 이번에 20분도 안 걸렸어요. 게임이 자비로워졌네요. 저야 좋죠. 여긴 또 갑자기 어둡다. 네, 이때까지 렉키였고요. 다음 시간에 레벨 3 이어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네이버와 유튜브에 그 댓글로 피드백을 해주세요.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